쇼 보고 거스래요. 아니 오늘 좀 색다르게 자를 거야. 제가 알아서 잘라드릴게요. 예 알았어요. 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더 작게 할 건데 옆에를? 기선까지만 할게요. 제가 알아서 자를게요. 네 알았어요. 사람머리랑 가발이랑 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오늘 이거 딱 붙였다가 사이드 지금 네 마디 오늘 이쁘게 자를 거예요. 산뜻하게 67, 65살로 자를 거예요. 어때요? 튀어나오는데 1cm짜리 여기 이분은 여기 바로 뜰 거예요. 옥시피탈 통원에서 1cm 안에 바로 뜰 거예요. 5cm 남기고 120도 다 자르세요. 다시 120도 자르고 눈을 확인하세요. 오케이. 다시 5cm 남기고 120도 다 쓰세요. 확인합니다. 기장은 제일 나중에 자를 거예요. 자르고 여기 90도로 연결하세요. 90도 연결. 기장 이따 자를 거예요. 됐죠? 이제 손 내립니다. 네이프 손 여기죠. 여기서 단차가 몇 cm가 이쁘다고 그랬죠? 3cm죠? 그럼 3cm면 이 정도 잘라줘야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자르고 3cm 여기 됐죠? 그럼 여기서 15도로 가져오세요. 15도로 잘라줍니다. 뒤로 가져오세요. 15도 뒤에서 일자예요. 뒤에서 일자 15도. 자 오케이. 다시 15도 뒤에서 일자예요. 15도 잘랐죠? 그리고 여기는 180도예요. 180도 180도 손 모양이 일자가 아니고 반대편으로 끝에는 기장 안 자르고 자르고 눈을 확인하세요. 자르고 눈을 확인하면 느낌을 보면 이렇게 살짝 오 느낌이 나온다. 이제 사이드 바로 올 거예요. 이분은 조금 전에 사이드를 자르기 원했습니다. 좀 짧게 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로가 아니고 바로 버티컬 90도 기장도 자르고 층까지 같이 낸 거예요. 여기 1cm 여기 1cm 90도 드는데 가이드 라인이 여기예요. 90도 라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입니다. 보이죠? 여기 임의대로 자르지 말고 이렇게 다 잘라줘야 돼. 90도 기장만큼 똑같이 자르고 눈을 확인하세요. 눈을 확인하고 다시 여기 90도예요. 90도 90도 여기 90도 그대로 90도 잘라줘야 보세요. 라인이 슬림하게 나와요. 이분이 다른 분들 비해서 구레나루가 길게 났습니다. 보통 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 구레나루가 좀 길어 보이죠? 구레나루만 보브코처럼 뒤로 가져오세요. 그 라인이 백사이드 가져오고 180도 바로 드세요. 우리 180도 들었잖아. 그리고 바로 180도 연결하시면 돼요. 문제 낼 거예요. 180도 1번 2번 3번 4번 조용히 하세요. 민서 모르는 표정이야. 지금 아, 어떻게 알았지? 와 이거 좋네. 오 똑똑하네. 자 180도 두피 밀착되고 여기 잘라주면 돼요. 기장 자르면 안 돼요. 밀착되고 180도 끝났어요. 다시 크루치기 할 게 없어요. 왜? 아까 잘랐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자르고 바로 빗질 하세요. 180도 들고 빗질하면 라인 슬림하게 나오죠? 다시 여기 1cm 밑에 라인 자를 거예요.
자르고 눈을 확인합니다. 다시 여기 90도 자르고 눈을 확인하세요. 오, 좋아요. 다시 90도. 오케이, 군나 좀 길다. 180도. 다시 180도. 기장을 보세요. 레이저로 자를 거예요. 여기, 여기가 아니고 마지막 라인 잘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5호 버전 자를 게 되게 쉬워요. 껌이야. 여기서 사이즈 결정돼. 자, 이제 티닝 들어갈 거예요. 티닝 들어갑니다. 티닝. 어디를 티닝 쳐야 될까? 여기 무겁죠? 이 부분을 티닝을 딱 쳐야 됩니다. 그래 보세요. 뿌리 치지 말고 중간부터 50%, 30%, 그때는 10%. 자르고 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가볍게 한다고 끝에만 치면 지저분해요. 중간부터 치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다 내리세요. 어려 보이죠? 이제 완전 껌이에요. 껌. 엄청 쉬워요. 그리고 언더랑 오버랑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연결 안 돼 있잖아요. 아까 15도로 연결했죠. 옥시피탈본에서는 손으로 연결하고 오브는 손으로 잘못 연결하면 초보자분들이 파먹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빗대고 빗이 15도 라인 보이죠? 1cm 길게 자르세요. 약간 길게 자르세요. 이렇게. 이게 더 이쁩니다. 다시 빗대고 끝에보다 길게. 다시 끝에보다 0.5cm 길게.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보세요. 똥물이 들어갑니다. 너무 텐션을 가하게 들으면 파먹어요. 라인보다 0.5cm 길게. 무조건 페이스 라인보다 길게. 0.5cm 길게. 이해 되셨나요? 손으로 잡은 거면 실수합니다. 빗대고 길게. 길게. 이제 짜니 두상이 어디가 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만 채워야 안 되면 잡아주세요. 90도. 이거 안 해주면 무너머리가 돼. 무너머리. 90도 돌아가면서. 오케이. 다시 보세요. 튀어나온 부분 잘라주고. 탑은 뒤로 빗질하고. 민서님, 튀어나온 곳이 어디예요? 그렇지! 그러면 머리를 뒤로 빗질해서 가을라인 있잖아. 튀어나온 부분 위주로 빗질을 가져오셔야 돼, 머리를. 그대로 가져오세요. 보이죠?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만 잘라주면 안 돼요. 미디움 허쉬컷 자를 때는 단차가 어디가 제일 예쁘다고 했죠? 앞머리 단차? 턱선. 네, 리프컷이다. 리프컷은 콧선이 가장 예쁩니다. 콧선. 코스는 가장 이뻐요. 코스는 이번 코스보다 어때요? 1cm 정도 길죠? 그러면 45도, 엘리베이션 45도. 45도 1cm만 자르세요. 그리고 엘리베이션 돌아갑니다. 아래 보는 게 아니고 위에 거 돌아갑니다. 이거 자를 게 없어요. 탑 앞머리 연결. 탑 앞머리 연결. 튀어나온 부분 체킹하셔야 돼요. 튀어나왔죠, 여기. 여기만 90도 드세요. 그러면 이건 잘라줘야 돼요. 이건 콩 정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 붕괴 보입니다. 여기만 잘라주면 돼요.
아래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튀어나오는데 여기만 연결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앞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무조건 안 돼요. 내려도 무조건 올려도 무조건 위에서 앞으로 하고 올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위로 하면 이게 안 됩니다. 무조건 고개 숙여서 이렇게 조금 긴 걸 원하면 가로로 자르고 디자인 같이 자르고 싶을 때는 세로로 같이 자르세요.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보조컷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조컷이 마지막 5분에서 컨트 스타일이 결정이 돼요. 지금 어디가 무거운지 보셔야 돼요. 여기 무거워요. 첫 번째. 그럼 여기만 드세요. 90도 들어서 무거운 부분만 치고 떨어진 라인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가벼워졌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넘어간다 넘어간다. 여기 조금 무겁네요. 무겁죠? 여기만 튜닝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가 무거워요. 왜 이분이 튀어나왔네요. 또 곱슬이고 튀어나와서 여기 무겁습니다. 속이만 이렇게 일반 튜닝은 자국이 나고 뜯기는데 이건 전혀 뜯기는 게 없어요. 느낌 없죠? 네. 가위가 좋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얼굴 잘하시네요. 가위가 좋아서 그래요. 정답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는 수치면 안 되겠죠. 수지 없잖아. 치면 안 돼요. 무거운 느낌. 왜 무거우냐면 우리가 디스크런스 때문에 층을 많이 낸 게 아니잖아. 그 부분만 튕겨내서 살짝살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이 라인이 딱 나와요. 봤을 때는 몰라요. 이 커튼 이게 매력이 아니고 언더오버 연결 아니죠. 언더는 그린나루 2cm 빼고 넘기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뒷머리도 보세요. 슬림하게 자르고 디스크런션 120도, 180도 연결. 시계에서 연결이 다 안 돼요.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세 번이 스크린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이 머리 딱 나와요. 혜태분, 이 머리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인스타 어디서 봤죠? 뭐 인스타나 뭐 많이 봤죠? 네.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잘라줘요. 근데 자르는 방법이 다를 뿐이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 드라이를 해야 되겠지. 드라이롤을 새로 왔어요. 기존에 우리 쓰던 드라이롤은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제가 만들었냐면 초보자분들은 드라이를 한 바퀴나 반 바퀴 하고 싶을 때 손에 잡아주는 힘이 부족하니까 이게 시약이랑 일반 롤이랑 중간이에요. 이걸로 말잖아. 잘 감아줘 이렇게.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너무 좋은데 대신 경력자들은 이거 싫어합니다. 너무 뻣뻣하니까, 잘 감으니까. 그분들은 아니까 요령을 대충대충 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이 롤에서 조금만 더 느슨하게 느슨하게 완전 초보자형은 이거 나 조금 할 줄 안다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럼 나서형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죠? 그렇지. 저는 이게 편합니다. 수업 때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다시 오해를 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색깔이 어때요? 예뻐요, 색깔이. 언더는 그냥 가볍게, 여기는 대충. 대충만 할 거예요. 대충만. 이렇게. 곱슬이니까 끝에 와서 라운드로 끝에 살짝만. 여기 볼륨 주면 안 돼요. 이제 오버죠? 오버는 섹션 보세요. 이렇게 뜨셔야 됩니다, 오버는. 여기서 바로 앞쪽으로 라운드를, 라운드 끝에 영도로 살짝 넘어가세요. 그리고 뿌리 잡아주고 이렇게 넘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었죠? 가발보다 사람이 훨씬 더 쉽습니다. 다시. 라운드 주면서 라운드 라운드 끝에 3cm에서 바닥 보면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뿌리 잡아주고 한 단은 천천히 끝에 영도로 살짝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돼. 드라이브는 가하게 하면 더 이상해요. 절정이만 하면 돼, 절정이. 제가 드라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드라이 너무 좋아해요. 이거도 엄청 좋아해요. 저는 드라이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를 좀 잘해야 되잖아. 그래서 노를 이렇게 만들고. 전 드라이를 정말 못해요. 그래서 잘 되는 롤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언더는 설립 만들죠, 다. 라운드 죽이셔야 돼요. 죽이고, 소드 맞냐? 여기는 살릴 필요 없네요. 그냥 연결만, 라운드 대기 연결만. 이렇게. 잘 되죠?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롤이 좋아서 그래요. 롤. 롤이 좋아서 그래요. 롤. 그럼 좀 반대로 해볼까요? 이거 그냥 드라이 롤이 좋아서 그래. 그냥 꼬시면 돼요. 롤이 좋아서 롤. 그럼 이 손으로 반대로 해볼게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요. 갖다 대서 바람 주면서 하나, 둘, 셋, 뿌리 잡아주고. 자, 여기도 보세요. 갖다 대고 천천히 놓으세요. 끝에 0도로 갖다 대고 뿌리 이렇게. 제가 드라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잔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느낌 볼까요? 오케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여기가 좀 죽어 보인다. 죽어 보이죠? 사진 찍을 때, 동그랗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럼 여기만 살려주시면 돼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 포드 방향으로 보세요. 라운드, 라운드, 라운드. 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셔야 머리 사진이 보세요. 잘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사진이 일정에 잘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요. 지아님? 네. 제가 드라이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스타일은 리프 허시입니다.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죠. 목소리를 좀 감싸줘야 고객님이 이쁩니다. 네이프 있는 부분도 좀 슬림하죠. 너무 짧지 않게. 슬림하게 오시고, 디스커넥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라인도 목숨이 이어지게 딱 잘라주시고, 라인이 슬림하게 빼셔야 이런 느낌이 나고, 포인트로만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살짝살짝 나오셔야 됩니다. 앞모습만 보시면, 61. 옆모습은 53. 뒷모습은 43. 기존 스타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리프 워시컷이에요. 여름이니까 좀 산뜻하게 자르고, 겨울에는 다시 리프컷 하시고, 라인 이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가하지 않게. 수고하셨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요? 좋아요! 빗볼록 살았어. 너무 예쁘세요.